된 거야, 이거? 어. 아, 오래 아, 기다렸다. 와, 드디어.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만들어진 야생 바비큐 한상. 하, 비주얼부터 압도되는 너로 구운 바싹 삼겹살부터 통으로 구워 촉촉하게 육즙 머금은 통 목살까지 비 오는 날 감성까지 더해진 멋진 바비큐 파티네요. 와. 와. 잘 익을까 걱정이 무색하게 겉은 바삭, 속은 촉촉. 어, 맛있겠어요. 왜 오라버니만 챙겨주세요? 저는요. 질투하지 마. 맛있지? 응. 아메리카노는 깨는 것 같아. 기름이 살짝 빠져나가. 이번엔 구운 삼겹살 차례. 이거를 말아서. 역시 먹을 줄 아는 유리 씨. 삼겹살 한 줄을 말아서 한 입에. 어우, 부러워요. 와. 오늘 하루를 다 보상받는 느낌이에요. 아, 보상 보람이 있어. 집에서 어떻게 이런 맛을 느껴. 진짜. 식당에서도 못 먹는 맛이잖아. 어디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맛이 아니야, 이게. 이 맛에 우리 오지. 맞아요. 이 맛에 오지 오는 거죠. 거기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. 묽은 반죽을 툭툭 넣은 걸쭉한 김치 수제비가 기다리고 있는데요. 비 오는 날 야생에서 먹는 뜨끈한 수제비라니. 아우, 말 안 해도 무슨 맛인지 알겠어요. 우리 어머니 포 수제비 어때? 걸쭉한 게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. 죽 같아. 죽 같아요. 죽 같아서 너무 맛있어. 그러니까 지금 미리 꺼내줄게요. 오, 젓가락으로 돼? 이야, 된다. 우리 짠 한번 하자, 우리 같이. 다시. 아, 행복한 마음을 위하여. 행복한 마음을 위하여. 마무리는 조개구이로. 아, 이거 하나씩밖에 못 먹는 거 아쉽다. 너무 맛있어. 추억까지 떠오르는 이 맛, 행복 그 자체입니다. 일반 식당에서 흔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어머니가 해준 게 있었거든. 조개구이. 그걸 한번 재현을 해봤다는 게 참 좋았고, 내가 집에 가서 내가 그거 다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. 비 오는 날의 저녁,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겠죠? 아, 처음에 비 올 때, 아, 뭐야, 비 와가지고 짜증나 이랬는데, 오히려 좋아.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 즐기는 게 오지의 맛. 그러니까. 오히려 어떻게 보면, 환경이 좋았으면, 감은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. 맞아. 오히려 지금 좀 조건이 더 안 좋아지니까, 그런 데서도 막 이런 거 실현해보고 막 하는 게,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. 맞아, 오히려 우리끼리 더 이거 하자 으쌰으쌰 되고 추억이 생긴 것 같아요. 진짜 너무 좋아. 근데 오라버니 이거 탑포 치시는 거 맞죠? 근데 왜 나는 계속 비를 막 꼴리는 거야? 뭐가? 아니, 여기 구멍이 난 것 같아. 자꾸 나 혼자 비맞게 하고 지금 구석으로 몰아넣고 인철 오라버니 막 챙기고 저한테 막 야, 인철이 형이 이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거 꼭 챙겨줘 이러면서 저한테 따로 말을 하셨잖아요. 형 안 힘들지? 재밌어? 네, 네, 적성이야, 적성. 아, 재밌어? 됐어. 손 다치면 안 돼, 형. 아이고. 아, 형 일단 다치지 않으면 돼. 근데 형이 사실은 나를 만나기 전에 좀 많이 아팠어. 정말 많이 아파서. 몸이 아프셨어요? 그랬다가 지금 정말 그때보다 건강해진 거야. 인철 씨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암에 걸려가지고
간암. 간암에 걸려가지고. 네. 그때 의사가 한 3개월, 우리 드라마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뭐 한 3개월 정도 보더라고. 제가 간암 판정을 받은 거는 2016년 3월 달이었고,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 3개월 정도의 이제 시간이 남아 있으니 이제 준비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. 그다음 뭐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앉아 있는데,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애 생각도 나고, 그때부터 조금 겁도 나고,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냐. 3개월 안에 이렇게 쉽게 그 답은 안 나오더라고. 하나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것 같았던 어느 날, 간암 판정과 함께 3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.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은 받아들이기 힘든 소식이었는데요. 포기를 했었죠. 포기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해가고 있는 와중에 조카한테서 제가 그 동의를 받게 됐거든요. 나는 살아야 되니까 바꾸는 싶은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, 그게. 그래, 내가 머뭇거리고 있으니 자기는 괜찮다고. 내가 그렇게 해서 참 좀 살릴 수 있으면. 어린 조카의 큰 용기에 다시 이어가게 된 오늘의 하루.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, 어찌됐건 내가 건강하게,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내 조카한테는 그렇게 보답하는 거고, 뭐 화롭게 그렇게 살지는 않더라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같이 좀 오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게만 해도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. 말로 전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인철 씨. 진짜 이제 하느님이 보호하사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을 받게 돼가지고 다시 이제 새 삶을 살았지. 정말 이거는 나는 이제 끝났다 생각했다가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짐작해요. 주어진 1분 1초가 너무 소중하고 아까운 거야.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먹는 것도 딱 하고 싶은 거지. 이제 또 다른 이제 일상에서 벗어나가지고 그때 특히 이제 동시에가 던지던 동생을 만나서 옛날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세상을 한번 보게 되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. 그럼 나도 한번 찍어봐야 될까요? 또 한번 해봐. 오! 좋아.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, 지금? 예! 나이스! 아니, 내 지금 말씀이 좀 많았네, 지금. 고기 잡아야 된다, 지금. 그때도 변상에 누워가지고 그거 해볼 걸, 저거 해볼 걸 후회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후회를 안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다 하고 싶거든.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지금도 노력 중이라는데요. 굉장히 존경스럽죠.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. 그렇게 아팠는데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굉장히 활동적이에요. 나는 저 정도 열정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나 그 부분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야. 우리 아직 젊다고. 좀 맞는데. 할 게 많아. 75까지 아주 열심히 일정적으로 일하고 아니 20년은 더 살아야 돼. 건강하게. 나중에는 추억을 회상하면서 우리 지팡이 짚고 가면서 아 옛날에는 저랬는데 회상할 수 있을 거 아니야. 건강한 자연 속에서 보내는 특별한 이 시간.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을 거예요.